동굴바라니. 이름부터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니 저녁의 여유를 즐기려는 몰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레스토랑이나 다를 바 없었다. 주인 아주머니의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말이다. So please come down and see this historical beautiful cave. It's 2000 years old. We have made it into a wine cellar so we can drink some wine, some music and enjoy the different culture into the Maltese wines over here. 2000년 된 동굴은 별다른 장치 없이도 와인의 까다로운 성질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근사한 와인 셀러로 변신하였고 그 안에는 색다른 풍취의 몰타 와인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런데 그 옆으로 또 다른 동굴이 깊숙이 나 있었다. This cave actually is the shelter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It goes to another six different houses and it was dug during the Second World War. It's all hand dug. So these are parts of the shelters in our natural cave.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손으로 파들어갔을 작은 동굴. 전쟁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느낌이다. 조용하던 동굴이 손님들의 떠들썩한 소리에 생기를 찾는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몰타 와인 시음회가 열린 것. 재밌는 건 손님들이 독일 관광객이란 것이다. 한때 서로 총뿌리를 겨누었던 사람들이 이제 주인과 손님으로 만나고 웃는 낯으로 서로 잔을 부딪히는 풍경. 이제 이 동굴 안에는 두려움도 증오도 없이 오직 평화만이 존재하고 있다.